자, 그 생얼 하나를 심었더니 크게 자라서 제가 꼬집기를 해줬습니다. 꼬집기가 적심이에요. 자, 이거는 이것도 꼬집기를 해줬어요. 지금 자라고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속에서 나오고 있죠? 지금 하나는 크고 하나는 조금 작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다육 세상입니다. 오팔리나 지금 이것도 물들고 있네요. 오늘은 물도 주고 약을 먼저 줬어요. 약을 먼저 주고 물을 주고 털어주었습니다. 털어주지 않으면 속에 색깔이 좀 변하기도 하고 무르기도 하거든요. 요 화분에 심어준 러우 철화 너무 예쁘죠? 사실 요게 파피스 로즈인데 이게 너무 자라가지고 물이 빠진 관계로 제가 햇빛이 잘 비치는 곳에 놓아두었고 파피스 로즈 철화 사실 요렇게 자라면 이뻐요. 자, 파피스 로즈 철화가 요새 자꾸 마음에 들어오네요. 자, 이거는 다크 오팔이라고 하는데 보석 같지 않나요? 다크 오팔 정말 예뻐요. 자, 제가 하나 새로운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유리예요. 유리컵. 저는 집에서 커피를 주로 먹고, 차를 많이 마시지 않는 관계로, 차도 티백 같은 걸로 마시고, 이렇게 내려 먹지 않는 관계로, 닭이라든가 이런 유리컵, 안 쓰는 거는 이렇게 다육을 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밑에는 마사를 좀 많이 넣고 심으면 이렇게 물이 더잘 들어요, 오히려. 왜냐면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새로운 사실입니다. 유리 그릇이, 유리 컵이 이렇게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더잘 자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목로를 적심해서 둘레 다섯 개의 군생으로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작았는데 점점 좀 자라고 있어요. 자, 요 미니벨. 이 미니벨은 금 못지않게 아름답다 그랬죠? 자, 이 지금 요거. 요것도 매직잼 골드 윗부분을 심은 겁니다. 지금 자라는 거는 물이 좀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예쁩니다. 지난번에 첼로. 예, 네, 많이 안 나왔죠? 비가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비가 그쳤는데? 비가 그쳤어. 지금 예쁜 것들. 약을 주고, 물을 주고, 상처가 살짝살짝 난 거는 탄 건가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대품들도 정말 예뻐요. 오렌지 멀로. 아, 오렌지 에보니. 마리아. 새엄 마리아. 봄 마리아. 정말 봄 마리아. 이건 얼굴 하나짜리. 얼굴 하나만 있어도 정말 예뻤는데 이렇게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자구를 이렇게 다는가 봐. 아, 앵무새. 앵무새가 좀 다양해져서 말하는 게. 예, 구간조. 루즈가 이렇게 예쁘게 물드는 거랍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좋습니다. 메비우스 금. 오, 노래하네? 저렇게 예쁘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언니 세게 부르는 것보다 훨씬 낫네.
둥근잎빛이 우리대. 페로독스, 군생, 온슬로우, 지난번에 심은 거. 꽃핀 댄서. 물 주고, 약 주고, 털고. 약 주고, 물 주고, 털고. 여기 자구가 이렇게 살며시 나오고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압니다. 자고 나오는 게 아는 사람만 알아요. 적심한게. 요 뿌리 났나 한번 열어보고 봐야 되겠어. 뿌리. 우와, 안 들어져. 헉, 뿌리 났습니다. 이거 요 부분에 윗부분. 헉, 하얀 뿌리 난 거 보세요. 하얀 뿌리. 신기합니다. 빨리 닫아줘야지. 여기 러블리 로즈 적심한 아랫부분 두 개씩 한 개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거꾸로 했다가 다시 바르겠습니다. 거꾸로 해서 또 잘 안 나올까 싶어서. 신기하죠? 자, 요거의 윗부분 뿌리 났나 한번 또 열어볼까요? 뿌리가 났을까요? 뿌리 난 거 봐요. 구걸이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다육들은 잘라도 이렇게 위아래로 더 많은 번식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와, 오늘따라 유난히 베이비 핑거가 예쁘네요. 아메치스도 예쁘고요. 베이비 핑거도 늘어지는 것도 상당히 예뻐요. 이 방울복랑금이 사실은 엄청 멋있는 건데 이 방울복랑금이랑 비슷해 작업을 했어요. 자, 이상 마칩니다. 해피데이 다육이었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세요.